이제 옆에 보세요. 차있죠? 앞에 보시고 엑셀 힘 약간 빼세요. 다시 왼쪽 보고 엑셀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발언지 앞차 브레이크 밟았어. 약간 빼뜨시고 그렇지. 잘했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한번 더 옮깁시다. 그렇지. 잘하네. 깜빡이 켜고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대보세요. 여기 벽 아무데나 대보세요. 벽 옆에 대든지 가운데 대든지. 조금 덜 갔지, 그지? 괜찮아, 무슨 가. 수정하면 되잖아, 그지? 정장님 웬일이야? 소리도 안 내고. 수정하는 거 배웠죠? 일로 앞으로 가야지, 이제. 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 가면서 맞추면 되잖아요. 됐네? 이 정도면? 됐다! 스탠트 브레이크 쓰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핸들을? 위에 동그란 걸 보세요. 삐뚤어, 안 삐뚤어? 삐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핸들을? 밖에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도 삐뚤잖아, 그죠? 꺾어, 더 꺾어, 더 꺾어. 됐어. 좀 더, 좀 더. 스탑. 이제 원위치 해주고, 핸들. 그렇지, 그렇게. 이해했어요? 나 잘하지 이제? 이거 내가 얘기한 거잖아. 아니 수정도 나 혼자 했잖아. 잘했어. 수정 안 알려줬잖아. 아니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잘했지. 잘했어. 비자 카페 끄고 시동 좌측 카페 켜시고 브레이크 발라주시고 구더기 부수다고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운전을 해야 될 만한 큰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운전을 해야 될 큰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막 계속하고 막 저기 할 텐데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직. 옆에서 다 해주니까 그지? 편하지? 아니 아니까 내 말은 그런 거지. 내가 급하게 운전을 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경우나 꼭 내가 어디 시골 골짜기에 살아가지고 운전을 해서 시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거라면 진짜 내 생활이 돼야 되잖아 운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열정을 갖고 무서워도 도전하고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여유롭고 느긋하게 시간 되는 대로 그냥 배우자고. 앞에 트럭 보면 앞에 횡단보도 앞에 비어있지. 근데 여기 지금 빨간불이지. 근데 횡단보는 초록불이야 초록불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이럴 때는 땡겨도 돼. 저 앞에까지 정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정선 저 앞에 버스처럼 저까지 가 있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직진. 하품이 나와? 운전하는데? 아직 여유 있구나. 옆에 쇼리샘이 있잖아. 나의 운전할 때 여유는 쇼리샘.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직 그러니까. 저쪽 반대쪽에서 예측 출발하는 거야. 예측 출발하면 안 돼. 항상 눈으로 보고. 아직은 여기를 더 직진을 주는 거야. 이쪽 차가 많이 오니까. 이 차 많이 출발했으면 사고 나는 거지. 그렇지. 거야. 이제 그 황색에서 이제 좌회전 신호로 바꿀 거라. 그래 생각하는 거지. 거지. 예측 출발하면 안 돼. 여기 써 있잖아. 예측 출발 금지 써 있잖아. 어디? 여기 오른쪽에 노란색 표시가. 아, 그러네. 그러네. 저런 거 안 보잖아, 저분들. 너무 작다. 아, 그래도 보려면 다 봐. 이제 출발했는데 안 가는데? 출발. 어디 끝차로? 네, 오른쪽 끝차로. 그렇지. 좋아.
살짝 풀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짝 풀어주고. 그렇지. 털어내. 다 슐리쌤 덕분이야. 이런 건 좀 쉽지 이제. 슐리쌤 덕분이야, 진짜로. 네가 하나는 감사해. 난 평소 운전을 못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돈 주세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주잖아, 평소에. 어? 네. 브레이크 발.